BMW 5시리즈 260 전기형입니다. CCC 오디오 옵션이고, CCC는 이렇게 잭이 초창기 사각입니다. 모니터 탈거했고요. 송풍구 탈거했죠. 이 밑에 부분은 같이 빠져요. 전기형들은. 여기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도 탈거해 볼게요. 오디오 메인 케이블 커넥터 이렇게 인아웃 잡습니다. 잡소리 방지 작업하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방 카메라 배선도 연결하고 GPS, 그 다음에 USB 관련된 배선을 정리해서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260 12.3인치 마감재 조립했습니다.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네, 전기형은 이렇게 영상 잭이 사각입니다. 테스트합니다. 언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언어 변경하면서 맞춰 볼게요. 화면 잘리죠? 당황하지 않고 세팅하면 됩니다. BMW E-body 260 트렁크 스위치 탈거해서 후방 카메라 교체해 볼게요. 알만한 부분은 흡음 패드로 마무리하고 있는 센스쟁이 캡티노. BMW E-body 5시리즈 260 전기형입니다. 12.3인치 후방 카메라는 AHD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순정 억스 모드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돼요. 이러면 전체 작업이 다 끝났네요. 깔끔하죠? 12.3인치입니다. 네.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 제트링크 5 있으니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 있겠죠?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박스 두 개 있는 아이콘 누르고,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콘 좌우로 보이면 아이콘을 누릅니다. 아이콘을 화면 분할. 이러면 반반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은평구 아플레이스 캡틴 홍.